로봉사에 전해볼까?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아, 누구긴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너를 사랑하는 남자지? 누구냐고요? 아, 왜 그래? 오빠야, 어디야? 누구세요? 집이야? 누구세요? 아이, 집이냐고. 이씨. 썼다고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냐고요? 어, 오빠야. 누구세요? 너를 좋아하는 오빠라고, 시청자야. 어?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돈 주고 샀어. 어떻게요? 돈 주고 샀어. 다른, 방송 보는, 사람한테 내가 돈 주고 샀어. 어떻게요? 아니, 너 방송 보는 시청자인데, 네. 단체 카톡방에서 돈 주고 샀다고. 어떡해요? 돈 주고 샀다잖아. 오빠 한국말 몰라? 모르는데 뭐 어떡해요? 네 전화번호를 다른 네 방송 보는 시청자한테 돈 주고 샀다고. 여보세요? 응? 뭐라고요? 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 요포입니다. 아, 네. 전화번호 요 방송 요폰이라서. 앉아요? 저 앉아오고 있었어요. 앉아오 뭐예요? 깜짝이야, 진짜. 뭘 깜짝이에요? 앉아오 뭐예요? 게임하고 오셨어요? 저 고소하려고 녹음하고 있었잖아요. 아, 나를 고소하려고 녹음하고 있었다고요? 진짜로 녹음 중이었어요. 고소하려고? 아, 스토커로 질책인다고? 지금 미친 새끼인 줄 알고. 그래요. 진짜. 아니, 이번에 이벤트 1등, 이번에 이벤트 몇 등까지 보세요? 저희 이벤트 포기하고 예. 내일 여행합니다. 어, 내일요? 네. 왜? 놀러 가려고요. 너무 힘드네요. 내일 놀러 간다. 어디 몇박 며칠요? 왜요?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단한 번도 나는 보수 씨뭐그 생각도 없지. 아니 그몇박 며칠로 가려고? 저 2박 3일. 어디로?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큰맘 먹고. 어디로? 저 강원도. 강원도야? 네. 남친하고 같이 가나? 뭐 여러 명 해가지고. 아, 다 짜놨네, 그러면 벌써? 네. 아, 나는 내일 서울 올라가서 본수 씨 방송 같이 해줄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내일은 안 가요. 내일 안 가요? 네, 내일은 안 가요. 그럼 뭐. 내일은 방송하죠. 내일 오세요. 아니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여행 간다며. 이벤트 끝나고 가야지. 내일은 안 가요, 여보님.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끝나고 가야지요. 아니 에? 아니, 관심도 없고, 아니,
여행은 뭐 포기하고 여행은 일단 취소하면 되고. 다음에 가면 되는 거야. 아니 힘들어보다 지금 전체 지금 팝콘TV에 팝콘TV가 지금 너무 시청자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어디 갔는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여자들 중에서는 또 우리 봉순 씨가 또 1등인가 법방이다. 뭐 감히 뭐 이야기하면 또 어디 보면 또 여자 또 여포 아니겠나 싶고 싶기도 하고 참 근데.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윈윈 하자고 전화한 거예요. 네, 아니, 여보님. 이게 이 여우, 진짜 여우다, 여우, 얘들아. 여보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여보님이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지금 몇 등이시죠? 아, 저 이벤트는 관심 없어요. 왜 없어요? 아, 저 이벤트는 그 여보 형님이 시키는 거 그냥. 저 시청자 정신병자들만 좀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맨날 방주에다가 여보 치킨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제 방에 건빵들 다 보내시는 겁니까? 진짜 그내뭐 이벤트는 관심도 없고요. 시청자 물갈이만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잠깐만 보자. 내일 그럼 방송 몇시 할까요? 여포님이 편하실 때. 나 3시 이후 돼야 될것 같은데. 아, 내가 무조건 아니, 내 3시 이후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3시, 아, 무조건 기다리죠. 무조건 허수아비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해바라기처럼. 그럼 가서 재방송 키는 걸로. 아, 여포님, 당연하죠. 예, 진짜. 아이씨. 진짜입니까? 무조건이죠. 아이씨, 저 예. 여포 형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아, 채팅창에 그쵸 글이 올라오고 제가 읽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같은 인간 쓰레기가 여포 형님이랑 합방하는 게 영광입니다. 뭔 소리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당연하죠. 역시. 아이고, 참, 아이고. 대고 필요 없고. 네. 저 내일 제가 서울 올라갈 테니까. 네네네. 내일 제가 2시에 뭐 약속 있어가지고 약속 그 갔다가. KTX 타고 올라갈게요. 예, 서울역에서 그러면은 제가 플랜카드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당연하죠, 형님. 꽃다발이랑 뭐다 깔고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팝콘TV가 아까 봉수씨 방송도 보고 있지만은 진짜 봉수씨 방송 키워갖고 진짜 1000명씩 찍어야 되는 지금 이 시국에 지금 팝콘TV 너무 지금 너무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래 박원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저건가 보릿고개인 것 지금이요? 같아. 예. 뭐 저하고 컨텐츠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여보 형님이랑은 예. 뭐든지 다 하면은 무조건 대박. 네, 뭐 밥만 먹어도 뭐 대박. 내일 아니 우리가 그러면은 만나서. 네. 만나서 야방도 좋고 우리는 진짜 내하고 로봉순하고 만나면 야방도 좋고 집방도 좋고 진짜 법방은 아니고 개새끼들아 이발 새끼들아 야방 좋고 법방 좋은데 일단 내일 한번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포 형님. 알았어요.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여포 형님, 영광입니다. 저희 처갓집에서 우리 로봉순님이라면 한번 뻑하는 거 아시죠? 아, 진짜 너무 진짜 아이 멋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 중국집 하시는데 아버지 맨날 배달 가시면서도 휴대폰에서 봉순씨 방송 보고 어머니 맨날 장 볶고 요리하시면서도 봉순씨 방송 보면서 맨날 많이 웃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저하고 술 먹으면 항상 얘기하세요 봉순이가 최고라고. 여자 비지들 중에는. 감사합니다, 진짜.
개수작 부리지 마시고, 그러면 그 강원도 여행은 언제 가시는데요? 아, 뭐, 안 가는데요? 일단 내일 전화할게요. 내일 일 보고 그러면 일 보고 전화할게요. 네. 알았어요. 네.